오늘 조선일보에는 어떤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카이로 선언은 김구가 이 장제스에게 부탁을 하고,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 가서 한국은 식민지, 노예 상태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한국 독립을 얘기했다. 이렇게 또 썼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직시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장제스가 김구에게 무려 장기적으로 33년부터 해방이 되고 축하금을 줄 때까지, 그 개인에게 준돈 축하금입니다. 천만 불 이상의 거금을 주어서 김구를 유지를 시킵니다. 자동차까지 사주고. 그 김구를 따독거리면서 김구가 테러 활동이나마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장제스가 돈을 주고 김구를 키우죠. 장제스가 김구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임시정부를 유지시키고 김구를 유지시켰던 것은 카이로 회담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만주까지 중국이 회복하겠다. 일본에서 떼내가지고 중국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안충이라는 사람이 쓴 1616년에서 1911년 한중관계와 조선 모델. 제목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여기 지금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조선은 청제국의 무엇이었나?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은 청제국의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소위 마관조약의, 시모노세키 조약의 조선은 독립국이다, 1조. 될 때까지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조선은 청제국의 속국이었다. 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중국인 왕위안충이라는 자가 쓴 책입니다. 장제스가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한 것은 한국을 독립시켜서 중국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로? 바로 이 관계로. 그래서 만주,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독립시켜 회복하겠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었다고요? 무슨 망발을? 거짓말입니다. 루즈벨트는 장제스의 그 야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친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웃기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구는 장제스의 사람이라고 보고 임시정부도 장제스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군정이 들어와서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무슨 한국의 독립기구냐? 임시정부는 장제스가 한국을 통치하려고 할때그 숙주기관이다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독립운동기구 또는 심지어 임시정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카이로 선언은 해리 홉킨스,
해리 홉킨스라는 루즈벨트의 특별보좌관이 씁니다. 그래서 그 조선인의 노예 상태라고 쓰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전후에도 뭐 난리가 나고 그랬죠. 무슨 노예 상태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만, 주권이 없는 것 자체가 노예 상태죠. 주권이 없으니까. 예. 주권이 없으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뭐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권이,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예. 노예 상태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해리 홉킨스가 한국의 독립, 처음에 처칠이 제안하기로는 적절한 때에, proper 때에, 적절한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in due course로 바꾸게 됩니다. 그 해리 홉킨스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in due cours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재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이승만이. 이승만은 카이로 회담전에 루즈벨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씁니다. 그 루즈벨트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편지를 잘 받고 내가 잘 읽었다. 세심한 주의를 받았다.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 그 편지를 내가 열심히 읽었다. 잘 읽었다고 하는 답신을 냅니다. 그 편지 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편지에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요구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인정이 됐죠. 그래서 in due course,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in due course에 대해서 이승만은 찬성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는 반대 찬성을 오갑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가, 뭐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가 미국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갑니다. 그 유영익 교수는 그렇게 쓰죠. 이승만의 편지가 루즈벨트와 그의 특별보좌관이었던 해리 홉킨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공식 기록만 해도 두 번을 편지를 더 보냈습니다. 이 답장관, 비서실장 에드윈 왓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 각하가 당신의 편지를 섬세한 주의로 읽었다는 답신을 보낸,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도 두 번을 편지를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은 누구 덕분이냐?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죠. 이승만 덕분.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편지 쓰고 보내고. 그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모든 신문이 사도강산 문제, 조선일보는 카이로 선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줍니다. 장제서는 아니다. 장제서가 요구했던 것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만주를 다시 중국이 되찾겠다. 독립시켜서 중국이 되찾겠다고 얘기하고, 이승만이 장제스의 야욕을 미리부터 알아서 끊어버리고, 해리 홉킨스가 그 문안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혼자 작성했습니다. 니는 니 걱정이나 해라.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장제스, 당신은 당신 걱정이나 해라.